선생님,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면 인생이 리셋이 된다고요? 네. 처음부터 다시 살 수 있습니다. 근데 뭐 다 락카키처럼 생겼네. 함부로 만지시면 안 돼요. 그 윤혁준 씨? 아, 그러면 누르시기 전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. 예. 언제로 가장 돌아가고 싶으신가요? 전 뭐 비트코인 100원 할 때로 돌려주시면은 딱 10만 원치만 사면 될 것 같은데. 아, 뭐 안 됩니까? 그러면은 지난주로만 돌려주셔도 제가 로또 사면 됩니다. 아, 그러면 뭐, 아, 저 첫사랑 수연이라고 있었거든요. 저 수연이 진짜 다시 꼭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. 아, 뭐 안 됩니까? 그게 저희가 그 기억을 가지고 가는 게 안 돼요. 아, 왜요? 저희도 기술적인 문제 같죠. 아, 그런 거 있으면 근데 왜 물어봤어요? 아, 뭐 저희도 절차가 좀 있다 보니까. 아, 뭔 절차가 있어요? 아,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4항 3조에 이렇게 뭐 물어본다. 네, 뭐 있어요, 이런 거. 아, 예, 있어요. 워낙 본인 같은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고지를 해드려요. 아, 근데 어차피 기억 가지고 가봤자 군대도 두 번이고 고3도 두 번이에요. 아, 군대 두 번은 좀 그렇긴 해요. 그치, 그치. 아, 그리고 수연 씨는. 예. 혁준 씨랑 예예예 예, 예. 궁합이 안 맞아요. 아, 그런 것도 보세요. 여기도 이렇게 랑해 사 랑해 사 안 맞아요. 아, 랑해 사가 돼버리네. 혹시 꽃별 천지도 해보면 안 될까요? 아, 어쨌든 기억은 못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. 꽃별 천지 아, 수연이 지옥 가네. 저기 근데요, 이러면 제가 인생을 다시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? 인생의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거죠. 기회요? 지난주에 술 드시고 전 여친한테 전화하셨던데 안 받으니까 자니? 자나 보네? 잘 자라고 카톡하셨던데. 근데 제가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거 왜 해주시는 거예요? 제가 관악구 담당이에요. 아, 이거 담당이 있어요? 네. 아, 근데 저도 실적이 좋아요. 좀 편한 곳으로 가죠. 여기 언덕이 좀 많아가지고. 아, 근데 저는 제 주변에 관악구 사는 사람 중에 이런 거 했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는데요. 아니, 기억이 지워졌으니까 못 들어봤지. 아,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자, 윤혁준 씨,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안 누르실 건가요? 뭐... 마지막 기회입니다. 자니 자나 보네 잘 자.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요. 이거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니까요. 뭐야 이거? 뭐 몰카 유튜버 이런 거예요? 아니. 이렇게까지 원래 공을 들이나? 와, 나 진짜 얼척이 없네. 선생님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? 왜 이런 걸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?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보십시오. 지금 뻘쭘하지 않아요, 선생님도? 네, 지금 갔다 온 거예요? 지금 된 거죠, 이거? 지금 내 인생이 리셋이 된 거예요? 근데 내가 또 똑같이 살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? 그래, 이거 100번 누르는 게 뭐가 중요해? 내가 인생이 바뀌어야, 내가 마음이 바뀌어야지. 와, 선생님, 저 진짜, 지금,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선생님, 진짜, 저 앞으로 진짜 열심히 살 것 같아요. 와, 진짜. 선생님, 진짜 감사합니다. 선생님,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. 선생님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. 됐다. 아, 나 진짜 뭐라 그러냐. 아, 이씨.